자, 세 번째 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리카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리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제목이 자영업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영업 뭐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 장사하면 안 되는 사람들. 뭐 음식점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사업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근데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이런 말 하면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한정환님 죄송한데 다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테스트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어차피 자영업도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요, 솔직히 하면 안 되는 사람 생각합니다. 기분 나쁘죠?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더라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솔직히 가게 너무 많아요. 물론 시골 같은 데 없겠지만, 뭐, 대도시, 뭐, 광역시 정도는 너무 솔직히 너무 많아. 치킨집만 하더라도. 치킨이 없어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서 시켜야 될지 몰라서 못 시켜 먹는 게더 많아요. 어디서 시켜먹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없어가지고 뭔가 구입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를 가야 될까 고민된 정도 포화 상태예요. 사실, 뭐,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뭐, 장사하는 것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포화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더 많은 자영업들이 지금, 뭐, 세단장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그 중에 살아남는 게또 얼마 없겠죠. 암튼. 자, 자영업하면 안 되는 사람들. 자,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절대 하면 안 되죠. 왜냐? 자영업 자체가 내 시간을 갈아서 하는 일이잖아요.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안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번은.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직장당 일하는 것보다 근무 강도나 시간이 더 많아요. 저번에 잘안 들어오시는데 피자집 하시는 분한분 계셨는데 그분은 뭐 회사에서, 회사란다. 그, 가게에서 먹고 자고, 뭐, 한 달에 하루 쉬나? 한 15시간씩을 했어요. 본인이 음식 주문 받으면서 배달까지 하고, 주방도 거두고 했는데, 노는 사람이 할수 있겠냐고요. 사람 좋아하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는데, 그 가게에서 답답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맞죠? 뭐 치킨집 하고 계속 하루 종일 치킨만 튀겨야 되는데 기름 튀기고 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금방 현타가 와요. 하루에 14시간, 15시간 일을 해야 되고 꼴랑 하루 쉬는 거예요. 그 하루도 뭐 빨간 날 쉬는 게 아니라 평일 날 쉬는 거예요. 뭐못쉴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노는 거 좋아하고 밖에 이제 싸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데 어떻게 버틸까요? 못 버팁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1번 부류가 은근 있다는 거예요. 1번 부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 몸이 안 좋은 사람들. 체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자영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다. 왜냐? 자영업이 원래 건강했던 사람도 몸이 나빠지기 아니에요. 원래 몸이 좋았고 건강한 사람들도 몸이 안 좋아져요. 대부분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서 일을 하잖아요. 하루 온종일 서서 일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화기를 다루고 몸을 많이 쓰고, 뭐 조리기구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손목이나,
허리, 어깨, 무릎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예. 네. 이거 오래 한 사람들 중에 몸이 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자기가 원래 몸이 안 좋은데 자영업을 하겠다. 사연은 비공개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버티겠어요? 하루에 13시간, 14시간 그렇게 일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요즘 자영업이 분 사장이 그냥 손가락 까딱만 하고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원 쓰고 하는 장사가 있나요? 요즘 자영업은 사장이 제일 부지런하고 제일 일을 많이 합니다. 예. 네.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장이 제일 바쁘고 제일 열심히 일을 해요. 하다못해 편의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 편의점도 요즘에는 사장님이 제일 근무를 제일 많이 쓸걸요? 임금 얻기 위해서. 근데 건강이 안 좋고 밤새는 거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버틸 수 있겠냐고요. 애초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뭐 아까 저 니카리 말씀하신 해당 분야의 기본 지식,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 근데 이게 3번, 옛날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프랜차이즈는 3번이 있겠다. 근데 그냥 창업하시는 분들은 기본 지식, 사전 지식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옛날처럼.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프랜차이즈 가면 3번이 많지. 왜냐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이 돈 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교육시키고 음식점하고 이제 물량 다 대주니까. 그래서 기본 지식,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프랜차이즈 아닙니까? 근데 대신 프랜차이즈 돈이 엄청 많이 들고 그리고 본사에 주는 돈이 상당하죠. 일반 이제 자영업 같은 게 내가 번돈 내가 다 가져가잖아요. 이것저것 다 대고. 근데 프랜차이즈는 일정 부분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 제공하는 물건을 써야 되고. 해당 분야의 기본 지식이라는 거 음식을 만들지 모르는 거. 예. 음식을, 제가 봤을 때 기본 지식이 이런 것 같아요. 예, 음식이 맛없는 거. 음식 맛. 위생이 안 좋은 거. 서비스가 불량. 자, 사전 지식은 뭐냐? 사전 지식은 예, 상권 분석이 안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음식 맛만 잘 만든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유튜버 중에 장사의 신이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약간 그 유튜브판 골목 식당이 오히려 그게 좀더 리얼리티죠, 방송보다.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하는 거는 그냥 리얼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 음식을 막 특별하게 못 만든다고. 못 만든다고 생각해보다는 보통 홍보가 안 되거나 이제 영업을 안 한다거나 상권 분석을 전혀 안 해가지고 그냥 가게만 차는 경우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요즘에는 이게 필수예요. 옛날과 다르게. 근데 보통 음식만 맛있으면 사람들이 오겠지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 맞죠? 근데 이제는 음식이 맛없는 데가 잘 없어요. 옛날처럼.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는. 예. 네. 상권 분석이나 뭐 월세, 그리고 뭐, 재료비에 대한, 계산, 이런 부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도 많아. 많이 팔았는데 남는 게 없는 사람들. 많이 팔았는데. 아니면 음식 맛은 좋은데 홍보가 안 돼가지고 이게 맛집인지, 그냥 일반 집인지, 가게인지, 그냥 점포인지 모르는 경우. 많다는 거예요. 요즘 홍보가 생명이에요. 옛날처럼 우리 음식이 맛있으면 알아서 찾아오겠지라는 세상이 아니에요. 특히 요즘 같은 더 그렇죠. 왜냐? 요즘엔 언택트 사회 아닙니까? 원래 오프라인에 장사를 하던데도 배달 돌리고 있잖아요. 정희철님의 1번 케이스네요. 요즘에 이게 다 돼야 돼. 음식 맛만 맛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동네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건지, 그리고 여기가 월세가 얼마고 재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예.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요거는, 요것만 생각하고, 요걸 생각하지 않는 곳이 많아요. 자,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사람 상대를 못하는 사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영업을 하면 사람 상대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영업도 서비스이기 때문에, 급신거려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 직무원 유튜브 보니까 그 할인마트, 그 마트 하시는 그 사장님 계시던데, 정말 마트에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더라고. 또라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편집할 때 또라이가 많았는데, 그 손님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손님을 닥달하면 안 돼요. 워낙에 요즘에 서비스를 기본 마인드로, 그 무슨, 그 자기를 이제, 입맛으로 이렇게 구비를 막 쥐었다 펴다 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몰상식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게 뻥이 아니에요. 나는 어느 정도 공감이 됐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데 잘못을 생각하지 않는 거. 근데 보통은 다 넘어가요. 가게 주인들이.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누가 별, 막 내가 봤을 때 별로 지프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고 갑질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 소리 돌아온다 하면서 막한 주먹거리도 안 되니까 하면서 막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장사라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돼도 고개 숙이고 죄송합니다. 아, 고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마트가 아무리 CCTV 설치해도 이 사각지대가 많거든, 사각지대. 이 마트가 크잖아요. 보통 100평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꼼꼼하게 이 CCTV 배치를 해도 CCTV가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고 CCTV가 있어도 다못 봐요. 다못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CCTV를 하루 종일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CCTV가 뭐큰 화면에다가 이렇게 막 32등분해 가지고 딱 나오는데 그 좁은 화면에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보면 여러분 졸려요, 여러분. 저도 보안업체에서 CCTV 봤지만 졸려요, 이게. 눈알 풀려. 한 10분만 계속 보고 있으면 눈알 풀려버려, 자연적으로. CD 보는 게 정말 피곤합니다, 이게. 그래서, 은근슬쩍 놓치는 경우 많아요. 그게 순간 훅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뭐, CCTV만 계속 볼 수가 없잖아요, 뭐. 뭐, 물건 채운다거나, 뭐, 발주 같은 거. 이게 생각보다 마트 일이 굉장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직무에 나오신 분. 직무님 그 유튜브에 나오신 분은. 저 굉장히 부지런해야 되니. 저게, 절대 사장이 딩가디가 노는 일이 아니에요. 사장이 제일 부지런해야 되는 일이야. 마트에 모든 물건을 다 알아야 되고, 직원 특성도 알아야 되고, 교육도 시켜야 되고, 물건 필요한 거 있으면 제때제때 발주 놓고 다 진열해야 되고, 진열하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마트도 그리고 손님이 다양하잖아요. 정말 다양하거든요. 별의별 사람들이. 불것을, 그러니까 불것을 한다. 일것을 이제, 불특정 다수가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걸 보니까 또라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게고. 사람 사람들이 못해가지고 이용당한다거나, 덤탱이 씌인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하고 맞불려서 주먹다짐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죠. 그런 가게 소문 다 나가지고 누가 그 가게를 가겠습니까? 항상 이 가게에서, 여러분 가게에 장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업주는 불리해요. 절대 불리해. 정의철이 공감하시죠? 그냥 을도 아니에요. 그게 무기경신이야, 그냥 신. 갑을병제 무기경신. 예. 을도 아니에요. 왜냐, 저거 저거 몇천 원저돈 받으려고 하다가 괜히 또 잘못 또 걸릴 수 있으니까. 내가 농간에 놀아나면 안 돼요. 그리고 괜히 시비 붙어가지고
싸움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가게한 사람은 절대 불리합니다. 손님이야 뭐 싸우고 하더라도 그냥 시비가 끝날 수 있겠지만, 가게한 사람 입장에서 많이 싸운다 하면 저 사람 사장 이미지 나빠지고, 저 가게 이미지 나빠지잖아요. 장사 안 되는 건 불보듯 뻔한 거죠. 안 그래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손님도 나갈 거 아닙니까? 살려고 했다가 나갈 거 아니에요. 저뭐 여기 말고 물건 살수 있는 게 여기 말고 뭐 다른 데는 없는 것도 아니고, 딴데 가면 그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 자영업이랑 사람 상대를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멘탈이 약한 사람. 뭐 4번하고도 포함이 되는데, 멘탈이 약한 사람 하면 돼요. 쿠쿠다스 멘탈. 아까 같은 그런 별의별 손님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비브라는 멘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자영업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뭐냐 하면, 자영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사가 좀 꾸준하게 돼서 잘 되면 모르겠지만, 장사가 들쭉날쭉할 수도 있고, 장사가 안될 수도 있어요. 음식점 장사는 그렇잖아요. 막안 되고 해봐. 그러면 진짜 미쳐요. 막 가게 이제 열어놨는데 막 배달 안 들어오고 해봐요. 그 걱정 이만저만 아니야. 그래서 이게 막 자영업 오래 하신 분들 막살 빠지 막 보면 자영업 오래 하신 분들 치고 뚱뚱한 분들이 없어요. 예. 네. 유튜버도 마찬가지.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약간 자영업이야. 유튜브도 자영업이에요. 유튜브도 맞네. 유튜브도 이거 접목이 됩니다. 1, 2, 3, 4, 5. 노는 거 좋아해서 자꾸 방송 펌프 낼거 아니에요. 그럼 방송 안할거 아니야. 휴방 할거 아니에요. 방송 찰거 아닙니까? 그럼 하면 안 돼요. 건강 안 좋은 사람들 하면 안 됩니다. 방송 이거 나 봐봐. 한번 하면 기수 6시간 해야 되고, 말도 계속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본 지식, 유튜브에 대한 기본 지식, 유튜브에 대한 어떤 뭐 커뮤니티 가이드, 뭐 저작권, 프로그램 사용법, 뭐 시청자를 대하는 자세, 모르면 못해요. 못한다니까 이거? 사람 상대 못하고, 어그로 낚기 못하고, 뭐 멘탈 약하고 막 빡치고 하잖아. 못한다니까 이게. 다 해당이 되네, 이게 1, 2, 3, 4, 5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멘탈 틀릴 게 너무 많아요. 멘탈 틀릴 게 거의 신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네, 과거 운운하는 사람. 절대 하면 안 돼. 네, 6번. 자. 과거 운운하는 사람 안 됩니다. 특히 이런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네, 대기업 출신. 대기업 분들이 제일 잘 망해요, 여러분. 대기업 분들이 사업 제일 많이 말아먹습니다. 진짜로. 이게 자영업 유튜버들 분들이 다 언급하신 거예요, 전문가분들이. 대기업 다이어 나와가지고 가게 차인 사람들. 거진 다 망해요. 실패율이 가장 높습니다. 월등하게 높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밑바닥 배워가 장사하는 사람 훨씬 더 빨리 망해. 이거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여러분.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입봉이 안 없어져. 내가 왕년에 어디 뭐 삼성 다녔는데, LG 다녔는데, SK 다녔는데, 내가 왕년에 육사 출신인데 안 없어져요. 입봉이 안 없어져 절대. 그러니까 굉장한 근자감이 있어요. 내가 여기 나왔는데. 아니, 또, 자기 과거 잘 나갈 때그 뽕이 취해가지고 현실을 보지 못하는 거야. 아니, 장사하면 뭐 삼성, LG, 뭐,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사장이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대기업 나온 사람이 장사에 성공하는 게 극히 드물어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장사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장사를 쉽게 생각해. 왜냐, 내가 대기업에서 이런 오만 거다 해봤는데, 이런 거 못해. 근데 분야가 다르잖아.
대기업에서 하는 거하고 장사에서 완전 분야가 다르잖아요. 애초에 다른 건데 똑같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봤는데 저것도 못할까? 자신감 같은 거. 그리고 남의 피드백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안 들어. 어떤 이게 고객들의 의견이 청취를 안 해. 그리고 굽신거리지 못해요. 내가 여기 나한테 왜 내가 왜 이런 사람들한테 사람 같지도 않은 손놈들한테 내가 굽신거려야 돼.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한두 명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야. 그래서 대기업분들이 대부분 그래서 프랜차이즈를 하잖아. 그 프랜차이즈에도 다 망하잖아요. 프랜차이즈 하니까 다 망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장사도 여러분 프랜차이즈 하라는데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 프랜차이즈도 시키되 나만의 어떤 그런 좀 브랜드나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장사라는 게 시킨 대로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공부란 다른 거예요. 장사는 내 스스로가 내 어떤 내 어떤 그 가게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시키는 대로 말 줘야지 그 이상 못 하는 거야. 그 노하우가 없는 거야, 노하우가. 요즘 프랜차이즈도 노하우가 있어야 살아남지, 노하우가 없는 사람은 못 살아남는 거예요. 노하우가 없는데. 저희 동네에 그 처갓집이 있는데 처갓집 저기 20년 넘었어요.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데야. 근데 아직까지 장사 잘 되거든요. 한 번도 안 망하고. 근데 그 집에 치킨집은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제 아는데. 네, 그 사장님, 부부님 하시는데. 꽤 오래 했습니다. 제가 그 쿠폰만 몇 장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몇장 쓰면 치킨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이분들은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 뽕을 다 빼야 돼. 근데 뽕이 다안 빠지더라고요. 안 빠져요. 안 빠지니까 성공하기 힘든 거죠. 안 빠지니까. 안 빠지니까 고기가 빳빳하니까 숙일 수 있겠냐고요. 숙일 수 있겠냐고. 못 숙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요거 말고도 또 있겠죠? 요거 말고도. 요거 말고도 있는데 제가 큰걸 얘기해 봤습니다. 이거 얘기하면 15번, 16번까지 갈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얘기를 해 봤습니다. 장사가 이만큼 힘들어요, 여러분. 장사가. 회사 다닌 것보다 더 힘들어요. 회사 다닌 것보다. 지금도 많은 뭐 가게들이 뭐 인테리어 새로 하고 막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에 또 얼마나 살아남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영업 3 그러니까 자영업 3년 안에 생존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거 알겠죠? 10%. 그럼 90%는 다 망한다는 거예요. 3년 안에 망했다고 하면 본전도 못 챙기는 겁니다. 벌려놓긴 했지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장사가 망해버리면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서울은 뭐 권리금이 이런 게 넘기 때문에 서울은 그냥 집안 개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다 있어도 이게 이런 게 없어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자, 아까 여기 6번에서 얘기한 이 대기업 주식 가장 못하는 것 중에 자존심. 자존심을 계속 달고 있거든. 자기만 모르고 있어.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자존심 버려야 되는데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못 버리는 거야. 내가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남들이 알아주는 기업에서 명안 들고 다녔던 사람이야. 이게 다 없어도 자 이게 없어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이거 없어도 실패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설프게 자영업한 생각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게 낫습니다. 지금 같은 시국에. 이제 자영업해가지고 큰돈 버는 시대도 아닙니다. 큰돈 버는 시대 아니에요.
유튜브에 보면 뭐 자영업 잘 나가가지고 뭐 순익 2천, 3천 찍어가지고 포르쉐 몰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될것 같아요? 한 50개 중에 하나 되려나?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없어요. 그거 보고 자영업 뛰어드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그런 사람 더 말려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더 하면 안 돼요. 아무튼, 자영업 이제 창업하시는 거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시고요. 저는 솔직히 웬만해서는 그냥 일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하시는 게. 원래 하던 일이 있으면 그만두지 마세요. 네, 그만두지 마십시오. 장사에 성공하는 거 너무 변수가 많습니다. 네, 너무 변수가 많아요. 아무튼 뭐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질문을 주신 리카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